진짜 맛있겠다. 연달아 쭉쭉 들어갑니다. 와. 어, 배고파. 쌀국수 맛있겠다. 네네. 뭐 보는가? 레시피 찾나? 미치겠네. 왜, 왜? 아, 대단해. 요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해방됐는데 또 하기가. 그리고 저기 동네에 맛집이 많아요. 야, 메뉴가 진짜 만 개는 더 많네, 오퍼보다. 왜, 왜? 뭘 찾았나 봐. 그런 것도 있나? 침 삼키는 거 봐, 자꾸. 뭐야. 아, 돼. 야, 이 샐러드도 되고. 야, 씨, 그거 먹고 싶어. 서울까지 나와서 사가는데 나는, 씨. 여기 배달이 다 돼. 저거 봐봐요. 감동 지금 입틀만이잖아요. 모르는 줄 알았어. 네. 닭발 먹어야겠다. 집에서 못 먹는. 튤립 닭발은 뭐야? 튤립같이 생겼니? 튤립 닭발은 닭 발가락에는 뼈가 제거돼서 온다요. 진짜 요즘 그렇게 먹다고? 발라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오케이. 닭발. 콜. 어? 아, 뭐야? 뭐 벨소리. 누가 와? 내 집이 아니니까 벨소리도 되게 낯설다? 닭발 시키셨죠? 네. 아니, 총알이야? 진짜로 바로 왔다고? 방금 시켰는데? 아니, 너무 빨려서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되셨고요. 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겁나 빨리. 어, 한 보따리 시켰네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닭발아. 와우, 와, 숯불 냄새. 야. 오, 맛있게 생겼다. 오, 야, 침 나온다. 오, 침 나와, 진짜로. 어. 와. 매운가 보다. 아, 그렇지. 머리 묶고, 본격적으로. 이게 왜 틀리는 거야? 아, 여기 앞이 이렇게 아. 빠져있네.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아, 쏙 나오네. 야, 저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겠다, 저거. 아기 입맛에 이제 또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매운 거는 좀 피하게 되고 그래도 뭐 밤에 뭐 약간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는데 재우다 보면 잠들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자꾸 놓쳤던 거예요. 너무 맛있다 진짜. 아 진짜 맛있네. 큰일 났네요 와. 진짜 맛있겠다. 오, 연달아 쭉쭉 들어갑니다. 와. 저 정도면 뼈무덤이거든요, 뼈무덤. 어디가?
아우 깜짝이야. 아우. 당신 상이야 이제. 어, 또 모았다. 뭐 시켰어 또? 네. 네. 또 뭘 배달시켰나 보네. 왔네. 타이밍 딱이구만. 아, 쌀국수. 아, 호흡 좋다. 국물. 오, 오. 아, 또 시켰어요? 네. 어머, 친절하게 받는 거 봤죠? 어, 네. 좋대. 어이구, 너무 많다. 아, 배고파. 쌀국수 맛있겠다. 근데 저날은 배달이 다 되니까 신나서. 그냥 저 장갑 계속 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계속 저녁 때까지. 낳기 전이었으면 진짜 맵지 않을 정도의 맵긴데 모유수유 할 때 매운 걸 아예 끊었더니 이것도 내가 지금 못하는 거야 이제? 막 하다 못해? 매운 것도 이젠 예전 같지가 않아? 막 약간 되게 아까 족발 노려보고 있었어요 제가. 저걸 이겨먹이겠다 막 이러면서. 아, 배불러. 아, 너무 잘 먹었다. 어, 깔끔하시구나.